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마니에요. 뭐 먹나요? 저 오늘은 미니 햄버거 만들어 먹을게요. 그래요. 미니 미니. 자,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죠?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뭐 아무튼 이렇게 미리 재료 손질을 조금 했습니다. 네. 야채 이렇게 좀 썰어 넣고요. 햄 치즈고 볶고 해놨고요. 네, 오늘 커피, 서울우유 커피 포리우유. 웬일이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아, 여기에 대한 또 사연이 또 많은데, 아, 정말. 어릴 때, 나 진짜, 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 메뉴가 없네요. 네. 오늘은 뭐, 보시는 바와, 미니 햄버거. 햄버거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햄버거. 잼잼 터치 오픈했습니다. 재료 너무 예쁘게 담았어요. 이거 옛날에는 커피 이런 건 없었고,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 드셨습니까? 우리도 오늘 먹었는데. 아무튼 어릴 때 부유한 집에서만 먹던 우유, 옛날에 서울 우유가 여기에 나왔었거든요. 흰팩에. 나 국민학교 때. 그때 먹지 말고 이거 먹는 게 훨씬 나아. 인정. 좀 달기는 한데, 어렸을 때 이거 비쌌죠? 그래서 저는 못 먹었어요. 그냥 구경만 했었습니다. 거의 한 번도 못 먹어봤을걸? 한번 정도 먹어봤으려나? 은균언은 병에 담긴 우유 드셨어요? 더 부자셨네요. 병에 든 우유는 엄두도 못 냈었죠. 물론 팩에 든 우유도 못 먹었었죠.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약간 살얼음 끼면 먹으면 맛있지. 맛 차이가 있냐고요? 얘가 더 맛있어요. 기분 탓이겠지만. 우리 형님들은 부잣네. 왜 어릴 때 요즘은 급식 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그쵸. 뭐 이래저래 많이 나오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닌가? 마이님은 어땠어요? 저희는 그냥 우유팩. 안녕하세요. 어서 폐우유로 오세요. 나왔습니다, 폐우유. 우유를 팩 우유로 나왔었는데, 네. 학교에서도 우유를 받아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돈을 냈었어야 됐는데, 많이도 돈을 냈었어야 됐나요? 네, 우유값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돈을, 우유를 못 먹었어요. 초반에 되다가 나중에 저희 무료로 된것 같아요. 우유가, 나는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무튼 막 그러네. 늘상 하는 얘기잖아. 왜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 들리면, 담너머로 아니면 대문너머로 뭐야? 이거 있잖아. 줄 달린 네. 천팩 가방 같은 데다가 우유 주머니? 우유 주머니에 막 우유 들어있고 툭 넘겨주고 막 이러잖아요. 맞네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나 아니면 나갈 때그 우유 주머니에 우유가 들어있는 거 아주 부러웠었죠. 급식비에 포함된 거 아니냐고? 몰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 받아 먹는 우유를 먹었던 적이 언제냐면 군대에서 먹었습니다. 아, 맞아요. 군대에서는 우유를 줘요. 하루에 하나씩 공짜로. 아, 공짜가 아니죠, 그것도. 네. 훈련소 때는 한 바퀴 더 돌아서 하나 더 먹게 됐었어요. 뭐, 우유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면 혼내고 막 그랬었는데. 아, 진짜 두개 드셨어요? 두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끔씩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남을 때도 있었고. 자, 이거는 워낙 그 유명한 친구예요. 여러분들 코스트코가 가면은 팔아요. 이 친구는 버터롤이라고 하는데, 대형마트나 일반 뭐 이렇게 브랜드점에서 파는 버터롤 치고는 가성비도 너무 좋고 한 보따리 줍니다. 근데 가격도 저렴해요.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소스는 요거 파운틴 하칠리 소스랑 스테이크 소스, 옆에가 스테이크 소스고, 요거는 케첩, 하인즈 케첩. 앞에 재료는 파프리카, 토마토, 그리고 햄, 요건 치즈 준비했습니다. 양상추도 있고요. 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러냐? 햄. 햄. 억양이 다른데 많이? 햄. 아니에요. 해야. 햄. 해야. 뭐라는 거야? 해야 그러는 것 같아 많이. 해야. 여러분들 채팅으로 쓸 때는 그 쏘레기님 그 채팅이 아니죠. 뭐 물결 표시가 있어야죠. 높낮이가 있어야 됩니다. 탈락건. 우리 쏘레기님 실패. 실패. 여기가 제이님. 칼스 어저아 잘라 주신 거예요?
한 개만. 어우, 웬일이니? 어, 난 정중하게 잘라야 되는데. 나는 정중한 걸 좋아하거든요. 정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아가리만 샬라샬라. 어우, 야, 니 생각난다, 야. 쏘라 쏘라 샬라샬라샬라. 입술만 펄럭펄럭. 정중하지 못해 미안해요. 자, 일단은 근데 이거는 양상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알아서 먹었어요. 자, 다 자를게요. 힘줄까지. 힘줄이요? 힘줄이 어딨어요, 얘가? 네, 여기 연결 부위, 아까 마지막 연결 부위요. 웬일이니? 일단 소스를 좀 케첩부터 먹겠습니다. 케첩을 먼저 넣어요? 네. 아, 어지럽다, 또, 초반부터. 마린이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고? 그거 저는 햄. 햄은 그 위에. 토마토. 토메이로 올리고 각종 파프리카와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젓가락 없어요?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뭐, 저도 쉽게 씻었지만. 그다음에 전 치즈 처음에 좀 푸짐하게 먹겠습니다. 햄버거 좋아해요? 케첩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냐고. 몰라요. 시누이예요? 몰라요. 랍도, 랍도, 파이브 랍도. 우리 그냥 읽지 쏘레기. 마세요, 그냥 저런 거는. 랍도, 일부러 이거 말하는 거예요. 쏘레기. 랍도, 랍도, 오랍도. 인정. 아니, 오, 5G 랍도. 치즈 하나 올리고, 나도 햄 깔아봐야겠네요. 처음에 두개 먹을래요? 저는 마요네즈가 있어야 돼서, 아, 그래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햄을 두 개나 네, 넣어요? 처음 건좀 푸짐하게. 그래요. 네, 스타트덩을 한번 싸볼게요, 스타트덩. 자, 준비, 스타트덩. 노래를 몰라요? 어, 웬일이야. 모르는 게 다행이다, 그래. 그러게요. 모르는 게 다행이야. 노래만 모르나, 뭐. 천지 백가지 모르는 거. 양상추 좀 죽여야 돼요.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못 만들어 먹으니까. 이게 별거 없는데? 공자도 생각나고요. 어우, 웬일이야. 여기에다가 먼저 뭘 올려야 되지? 양상추 올리는 게또 관건이라서. 자, 저도 완성. 일단은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양상추 너무 살아있네요. 좀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이지, 양상추를? 으깨세요. 웃기라고, 양상추를? 으깨세요. 아, 모르는 거야. 손으로 꽉목 쥐어짜듯이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햄도 맛있는 햄 있으시면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치즈는 개인 취향. 소스도 개인 취향. 개취. 이게 이제 좀 앞으로 탁 나오고 이래야지. 개취. 소스도. 저는 양배추를 썰어서 넣은 스타일도 좋아해요. 그것도 괜찮지. 그러네요. 그것도 좀 편하긴 하겠네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때요? 잘 먹겠습니다. 마닝이 있고 진짜 파는 비주얼이다. 이게 바로. 떨어지면 안 돼요, 마닝. 그 입에 들어가요? 아니요. 눌러야죠. 이제 꽉 눌러야죠. 원래 드실 때는 꽉 눌러야 돼요. 헐. 나는 치즈 안 넣었어. 나 치즈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제거 비주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거 어때? 예뻐요. 색감이 살아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 너무 웃긴다. 근데 이거 먹을 때. 자, 수제버거. 어, 눌렀어요? 네, 눌러야지 입에 들어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10,000원에 해주세요. 네, 10,000원 콜.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웬만한 버거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만 아주 원이면? 특별 할인. 인기누나 특별 할인으로 10,000원 해드릴게요. 너무 크다, 근데. 싸라싸. 맛있네요. 난리 났어요, 뭐가. 저희는 좀 맛있는 함 썼거든요. 뭐였었다고? 함.
너무 차이 난다니. 어떤 게? 맛있다. 그거 역시 해물 2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한결같아요. 특별가로 보시는, 항상 특별가로 보십니다, 여러분께. 아, 비밀은 아니에요. 이름을 까먹어서 그래요. 블랙퍼스트 소세지 나오는 그 라인이에요. 반면 끝내주잖아. 이 빵을 버터 살짝 구워서 또 쓰면 어떨까요? 더 맛있을까? 당연하죠. 오늘 개인 취향 여러분. 토마토 냉장고에 있는 거 사용했어요. 언제 산지는 기억 안 나요. 요즘 안 비싼 게 없어요. 도시락으로 챙겨가기 딱 좋겠어요. 인정. 도시락 괜찮죠. 정말 맛있네요. 맛있네. 햄버거에는 콜라죠. 치즈는 이 체다 치즈보다 그 하얀 치즈 있죠? 하얀 색깔. 하얀 색깔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좀덜 짜고 괜찮대요. 얼린이 치즈, 뭐 이런 거. 뭐, 앙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라, 니 눈에만 감튀 안 보이는 감튀 여기 있잖아. 안 보여? 감튀! 그러네요. 그리고 감튀 여기 있잖아. 안 보여? 이거 감튀야. 감튀 여기 있잖아. 감튀 2개 있어, 이렇게. 2개. 아, 아메리칸 치즈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저희도. 아메리칸. 치즈가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마트 갔을 때 손에다가 참았어요. 루꼴라랑 한게또 뭐였지? 브라타. 그래. 브라타. 왜 이렇게 비싸니? 이번에는 좀 살짝 매콤한 하칠리 소스. 요 소스 여러분 맛있는 거 아시죠? 파운틴. 이번에는 햄부터. 파프리카. 자, 또 주문 없습니까, 여러분? 특별가 아시죠? 이번엔 좀 소박하게 죽여. 어, 두 번째 거좀 힘들다. 몰라. 어, 요거 나름 비주얼이 있네요.
한 개 더 예쁘게 싸봐야겠어. 자나. 요거는 뒤죽박죽 컨셉. 프리스타일. 그래도 맛있다. 원래 좀 못생긴 버거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아야. 난데요. 그래서 양상추를 붙이는 거지. 딱 하나 붙이고. 방송하기 전에 피자 먹었어요, 저희. 뭐라는 거야? 어지럽다, 어지러워. 오늘은 양식의 날이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하고, 아우, 어렵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맛이가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버거가 좋아요? 소리 왔어. 가끔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만들어 드시는 분손 만들어 드세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재밌고 모양 예쁜 것 같아요. 샌드위치는 만들어 먹어요. 햄버거도 이렇게 별로 손 많이 안 가요, 여러분. 샌드위치랑 빵이 달라질 뿐입니다. 아, 가운데가 또 두툼한 치즈 같아요. 별론데. 통치즈 에이. 들어가 있는 햄버거. 통치즈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 같아요. 예뻐요. 예쁘네요. 성공. 옛날에 맥도날드 가면 치즈버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느낌을 살려서 해볼게요. 1,000원짜리 버거 있잖아요. 옛날에. 케첩만 주세요. 햄버거 사러? 왜? 옛날에 그 치즈버거 해가지고 기본 버거가 1,000원이었어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1,000원짜리? 아주 간단하게. 내일부터 날씨 풀린대요, 이제. 내일부터. 다행이다. 딱 그냥 이런 기본 스타일. 그게, 깔끔. 네, 이런 거 1,000원에 팔았잖아요. 맥도날드에서. 피클 한 3개 넣고. 아니, 치즈도 넣어주냐고. 네, 치즈버거였어요, 치즈버거. 아, 그 치즈버거 넣어? 아, 1,000원 치즈 넣어줘요? 네. 기본, 진짜 기본 치즈버거였어요. 대리버거가 얼마지? 어, 있었어. 걔도 옛날에 1,000원이었어요. 대리버거도. 와우. 깔끔하게. 1,500원이었다고요? 저는 1,000원에 사 먹었어요. 초등학교 많아. 때. 어서오세요. 밤에 먹는. 햄버거 야식 이거 보고 지금 햄버거 사러 편의점 가신 분이 계세요.
맛있는 샌드위치요? 줌에서 잘해 드시지 않아요? 이번에는 페퍼 스테이크 소스. 바보. 그래요. 비주얼 한번 봐요, 여러분. 질질, 연인가? 연인가? 이 광학산 카페 가니까 이러네. 머리 손목이 예쁘네요. 누나라서 그럼요. 맛있는 빵, 죽빵을 못 드리고요. 이번에는 햄 하나 올리고 스테이크 소스. 햄이 모자란 이유는 두 개씩 넘어서 그래요, 저희가. 그거는 예상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스테이크 소스 버거. 큰일 났다.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예쁘다. 맛있겠다. 역시 소스가 좀 흘러나와야 그런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인다, 그지? 네. 인정. 네. 어때, 얼마? 파프리카는 저를 따라 하셨나요? 아, 그래요? 파프리카가 꼭 감자튀김 박혀 있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돼요. 많이 흘러내려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는 또. 아, 이거 한 입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안 돼. 햄. 5,000원이야? 품절. 네, 햄버거 만들어 드실 분. 아, 계십니까, 혹시? 방금 쏘리가 그친 채팅 있잖아. 그거는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응? 뭐라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쏘리 네가 채팅한 거 있잖아. 그렇게 치잖아.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 왜? 이렇게 대답한단다? 햄 이러면요? 칠리랑 스테이크 소스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1등은 요겁니다. 파운틴 칠리 소스, 핫칠리 소스. 이거 오늘 꼭 드셔보세요. 어디든 다잘 어울려요. 네, 만원 당첨! 배달 시키세요. 경상도에서는 형 보고 햄이라고 하세요. 햄형. 맞습니다. 햄. 햄. 와, 임마. 형한테, 형아, 형, 형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햄요. 식사하십니까? 햄요. 언제 가요? 어디? 아, 이미 그, 해준다 안 했습니까, 형님? 뭘? 아, 진짜. 내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야, 니 오늘 밥 산다 안 했나? 아, 햄요, 무슨 말씀을. 니 어제 오뎅을. 아무튼 그래요. 사투리 몰라? 아, 근데 그 다음날 하루가 또 지났어. 아, 햄. 아, 진짜 어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시 뭡니까? 우리 쏘라기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요? 하루만 제육밥보다 누나였으면 좋겠대요. 그래 봤자 너는 아까 선물한다 그랬잖아요. 죽빵 대신에 망신이에요. 신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그 번화가 한복판에서 망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스, 스냅스. 시리얼. 초코님이 아침에
아니면 간식으로 한 번씩 우유랑 해서 같이 드신다고 해서 사드렸는데, 또 집을 나가셨네. 멀쩡히 또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견과류가 좀더 많이 들어있는. 그래놀라. 아들 놀라! 그래놀라는 무슨 그래놀라? 아들 놀라! 사다 놓으면 없고, 사다 놓으면 없고. 그래 놀라. 여러분은 시래를 언제 먹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할 때? 오즈 시리즈 너무 좋아해요. 오즈 시리즈가 뭐야? 뭐지? 저거 들어간 거, 오레오 들어간 거야. 아. 그거 뭐지, 그거? 나는, 그 뭐야, 후르츠링. 나는 약간, 새콤달콤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고소하기만 한 거. 전잘 안 먹게 생겼어요. 굳이 채팅으로. 순 누나, 잘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거를 또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하도 근데, 율무가,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거 알아요? 옛날에는 뭐, 남자한테 안 좋고, 뭐, 아무튼, 남자는 여자한테 안 좋고, 뭐 이랬는데, 가루는 잘안 먹게 되더라고. 그거 인정. 다 먹어요, 마리님? 네? 이거 얼마 안될것 같아요. 닭게 주세요, 닭게. 저 주세요. 이걸 닭게라고 그래요? 몰라요, 이름을 다. 집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냥 먹을래. 나는 요걸 넣어서 먹어요. 아, 괜찮겠네요. 건강식 100% 국산 율무. 뻥튀기처럼 이렇게 튀겨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볶은 거야. 알아요, 혹시 이거? 이거 바로 먹는 거야. 바로. 근데 좀 비싸요. 바로 먹는 통일무. 직골이 많은데. 요거 집어 먹고 있어, 또. 저도 조금 주세요. 가루를 섞어서 막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막 우유에 섞어 먹거나 막 뭐가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막 보이는 데 놔두고 하나씩 그냥 집어 먹어요. 맛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소하니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아, 존나 알아요, 이거? 비싸요. 통일무 먹으면 고소하던데 율무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어디에 좋은지는 안 비밀. 자, 마니님 드릴게요.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이님이 또 하나 사주셨어요. 이거는 캔디용이거든요, 캔디. 율무 캔디예요. 애기들 먹는 거 아니고 다 먹어도 돼요. 어른도 먹는 거, 성인. 아, 나또저 여자 때문에 또 일어나야 되나? 아. 이거 써놨잖아. 마니라서 마니 걸어. 어디가 있지? 아, 아. 다른 거래요. 이거 그거 아니래요. 쓴 누나가. 그러면 달라. 그럼 아니지. 이거라고 하면 안 되지. 언니. 아, 저까지 가기 힘들다. 네. 아, 성인도 있어. 애기들은 하나, 성인은 두 개. 되게 아침, 점심, 저녁. 먹기 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캡슐형으로 나와 있어요. 캡슐. 이렇게 캡슐형으로. 아, 씹어 먹는 거예요. 네. 쓰지 않아요. 어, 이거 약장사 아니니까 그만해요. 맛은 괜찮아요. PPL도 아니에요. 어, 이새 거네. 네. 파스텔도 비싸. 파스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비싸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착하더라고요. 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착합니다. 적당히 넣으세요, 마이님. 네? 비싸니까. 아, 그냥 착하다니까요. 그래도 비싸요. 그건 그래요. 보통 우유보단 비쌉니다. 더 많이 넣어야지, 그러면. 근데 제이님이 진짜 제이님이 딱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가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먹는 거랑 네. 일반 우유 먹는 거랑 제이님은 확 신호가 저는 오더라고요. 일반 우유 먹으면 오열해요, 밑으로. 오열하십니다. 마니님, 우유가 작아 보여요. 네. 이거, 아, 근데 이거 작은 사이즈예요. 더 넣어요, 아니, 그러면. 아니, 이게 크기가 작아 보인다는 거 아닐까? 뭐든 눈에 보여야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꺼내놔요.
특히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안 보이면 잘안 먹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그 선을 잘 지켜야 돼. 적당히. 적당히. 선이 없네요, 쟤는. 술안 먹고도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쟤는 저기로 보내야 돼요. 저 위에 나라로. 제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다. 어디요? 설악산. 갔어요. 맨 꼭대기. 그래서 멱살을 쥐고 한번 흔들어 봤으면 끝에서. 우유엔 지금 처음 넣어 먹는데 괜찮네요. 아, 열무요? 저는 맛도 못 느껴, 안 느껴지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저몇개안 들어갔잖아요, 제이님. 에이씨. 미치겠네. 비싼 거야, 많이.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어지럽다. 역시 제가 인생을 살줄 압니다, 제가. 다른 건다 샀었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꺼내놔요, 밖에. 다 같이 먹으려고. 맞아. 근데 저는 제이님 드시라고 잘안 먹어요. 아, 많이도 그렇게 말하면 밖에 꺼내놔서 다 먹을 수 있게 꺼내놨는데 뭘또안 먹어요? 이거만 먹으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또 있어. 아, 진짜 어지럽다. 엄청, 맛있어.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노화나, 그리고 몸에 독소를 많이 배출해주고요. 제일 좋은 거는 피부에 여러분들이 뭐, 엄청 좋아요. 특히나, 뭐, 잡티. 특히 피부 트러블 많은 사람들 있지, 여드름. 그러면 바나나 아님하고 또 솔도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맑게 해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모든 음식들, 뭐 채소나 만차나 과일들 좋은 그 영양분이 많이 있지만, 보니까 율무는 진짜 최고더라고요. 독소를 빼준다니 먹어봐. 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소라. 니는 일반 식품으로 안 돼. 니는 그냥 딱 그거 뭐지? 해병대 100일 체험 딱 갔다 오면 돼. 다른 거 먹을 생각하지 마. 이걸로 팩은 안 되죠. 율무 100% 가루 팔아요. 팩은 안 하고, 순율무 가루 100% 국산 그걸로 팩 하시면 돼요. 네. 그 율무차보다 율무차는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볶은 거 그냥. 통으로 먹는 거. 율무차 먹으면 안 되지. 율무차는, 설탕 때문에 안 돼. 네. 그 다른 거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물어 같이 먹고 맛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이, 요즘에 엄마들이 후기 이런 거 쓰면 사람들이 진짜 잘 많이 믿잖아. 약간 또더 신뢰하잖아요. 엄마들이 키우는 애기들 효과 본 것도 동영상 사진 이런 거 찍어서 후기도 진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게요. 여자한테 안, 남자한테 안 좋다 그랬나? 근데 몸에 너무 냉기가 많은 사람들, 냉기,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당히 드셔야 되고, 율무가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한대요. 저한테도 좋네요, 그러면. 저 뜨거운 남자니까. 맛있다는데. 전 시리얼 먹고 나서 이 달달해지는 우유가 되게 좋더라고요. 우유 마실 때 맛있어요. 중독이에요. 얼마 먹지 않습니다. 설탕 중독. 설탕만 끊어도 몸 속에, 우리 몸이 있잖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대. 설탕이랑 소금. 소금은 끊을 수 있는데 설탕은 끊기 힘든 것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는 그거라서 뭐 말은 못하고. 재연하고 싶다, 진짜.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막, 네. 아버님, 어머님 막 식사하고 있는데요. 어머, 아버님! 어!
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그건 예의가 아니죠, 어머니. 어머니, 회만 두 개요. 어머니, 올케! 그건 아니지. 엄청 얄밉겠죠, 그런 며느리는? 막 5만 원에 나가서 분식집 가서도 그러고 어디 가서도 그러고 어머 그 지금 넣으세요 어머니 지금이요 괜찮아 웃으면서 말하면 돼요 그런데 웃음을 욕도 못하네요. 그럼요. 조금만 더 먹어볼까? 마누님 살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시리얼이잖아요, 이렇게. 시리얼이 칼로리 높은데요? 아까 뭘 맛있는 거지? 살찌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밥 먹고 나서 몸무게 딱 재면은 진짜 먹은 만큼 찌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해요. 몇 킬로나? 네? 한 1.5kg는 찌는 것 아니죠, 마니님. 2kg는 그냥 아무것도 같아요. 아, 1, 한 1.5? 아니지. 그만!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요. 노브랜드 거도 달아. 네, 달달합니다. 마니님, 야근 효과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코님이 다이어트 약을 사줬잖아, 마니한테. 초코님이 옆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물어봤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물어보고, 눈 뜨고 일어나면 물어보고. 마니가 아무 반응도 없고 말도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옆에 가가지고 아 빠졌어 우리 엄마가 마니 옆에 가갖고 아 빠졌어 그래 약 먹었나 네또약 먹었나 네 먹었습니다 어머니 초반에는 니 속이 좀 꼬르륵 꺼진다든지 뭐 그냥 화장실 가서 뭐안 그러나 아니요 어머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평소 바를 바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초코님이 이런다. 야, 니 장이 엄청 튼튼한가 보다. 막 이러고. 나중에 이제 막, 나는 맨날 이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초코님이 먼저 얘기해요. 빠졌어. 빠졌네. 옆구리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계속 조금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아? 2주 이상 먹어야 되는 거야. 한 달? 거기 한의원 간호사분 동생이 먹고 있대요. 한 달에 한 3kg 빠졌대요. 3kg는 그냥 덩어 아니에요, 덩? 제가 열심히 먹어볼게요, 아직. 살찐 사람한테 좋대요. 남자한테는 안 좋다는. 그렇기에 괜찮대요. 정말 완전 식품이네. 진짜 괜찮대요. 은기도 나도 될수 있으면, 아니면 집에서 율무를 사다가 한번 세척하고 난, 율무는 꼭 세척을 해야 돼요. 율무를 사서, 원무를 사서, 네. 세척을 해서,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심심할 때 이렇게, 볶는 거 어렵지 않아? 계속 이렇게, 쏙쏙쏙쏙쏙쏙쏙 볶으면 돼. 아니면, 일단은 다 분쇄해놓은 100% 국산 율무 가루는 비싸요. 엄청. 양도 이렇게 그람수당 가격이 탁탁 올라가기 때문에 알맹이를 해서 가득 채우려면 엄청 많이 분쇄해야 되겠지? 갈아야 되니까. 갈아 그거요. 놓으면 그래서 그런 거 비싸. 그러니까 제일 경제적인 건 그냥 율무 국산 율무를 사서 원무를 사서
내가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거지. 율무 잘안 팔, 잘 팔아요? 율무 팔아요.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는 물론 파는 햄버거 맛있기도 하고 간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나 또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또 요거대로 또 맛있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재료를 항상 듬뿍듬뿍 더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여러분. 그래요. 뺄건 빼고 넣을 건 정도 넣고.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안녕.